자, 오늘 차량 모터브레인즈 별내 양양주 별내 본사입니다. 오늘 차량 QM6 21년식이고요. 가솔린 차량입니다. 저희 제품 지금 어느 정도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오늘은 고스트 알파 배기 5장 더 추가하려고 방문하셨고요. 장착 전에 차 상태가 어떤지 한번 타보려고 제가 먼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. 2025 김포에서 방문하시는 동안 연비 15km 찍고 오셨는데 어떻게 운전하고 오셨는지는 들어가서 또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. 평균 연비 15km 찍고 왔습니다. 지금도 많이 좋은데요? 많이 미린다. 네, 많이 미려요. 지금 엑셀 뛰고 가는데도 여기 신호에 60km가 있어서 지금 엑셀 뛰고, 아까 저 밑에서부터 엑셀 뛰고 왔고요. 에어컨 켜고 저희 기술 대표랑 둘이 타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. 살짝 한번 밟아볼게요. 했다가 주고요. 항속 주행도 아주 좋습니다.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고스트 알파 배기하고 흡기를 우리가 얼마나 더 했는지 그거는 체크를 해서 장착하고 나온 다음에 체크를 해서 또 장착 이후에 테스트 주행하면서 볼 거고요. 저희 모터브레인즈는 신규 차가 방문하시든 기존 고객이 방문하시든 앞으로 테스트 주행을 꼭 한 이후에, 원래도 하고는 있었지만 저하고 기술 대표가 같이 해서 차 상태가 어떤지를 같이 느껴보고 또 장착 이후에 기술 대표랑 같이 나와서 차량이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, 추가 장착한 만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같이 또 테스트를 한 이후에 고객하고 테스트 주행을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, 고객님이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바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, 바로 가실 경우에는 꼭 전화로라도 피드백을 받는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. 웬만하면은 신규 고객이든 기존 고객님도 앞으로 저희 피니시 모터브레인즈에 방문하시게 되면 테스트 주행이 좀 많이 할 겁니다.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면, 저희는 분명히 느꼈는데 고객이 느끼는 게 좀 덜하다, 아니면 좀 고객이 더 많이 느꼈다, 이런 걸 갖다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. 차를 출고하기 이전에 저희가 정확하게 느꼈을 때 출고를 할 거고요. 고객분들이 이제 그 장착 이후에 돌아가셔서 운행을 하면서 좀 이렇더라, 그럼 이제 기술 대표하고 저하고 장착 전후에 테스트 주행을 다 했기 때문에 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라든가, 그 차는 왜 그렇다든가, 차량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우리 거를 했는데 좀 덜 느낄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 값을 좀 많이 낮추려고 테스트 주행을 꼭 할 겁니다. 고객님께서는 좀 기다리시더라도 기술 대표가, 제가 반, 기술 대표가 반, 이렇게 테스트 주행을 해서 고객님한테 차량을 전달하고 정확한 데이터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니까, 저희가 예약을 하시고 한 대 작업이 끝나는데 1시간 전후를 말씀드리는데, 1시간 약간 이상은 앞으로 걸릴 거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예약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제가 반은 운전했고요. 여기서 유턴해서 기술 대표가 잠깐 타보고, 그러고 나서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또 2차 테스트 주행 할 것이고요. 마지막으로 고객님이 운전하면서 또 어떻게 변했는지를 다 테스트 주행을 할 겁니다. 모터브레인즈가 앞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객님 만족도도 더 높이고 싶고요. 저희는 이미 그 데이터 값을 알고 있지만 고객님들이 간혹 오해하는 경우가 있고, 또 고객님이 또 필요 이상으로 느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개인 성향에 따라서,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좁혀서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니까, 좀 불편하시더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테스트 주행을 통해서 고객님들이 차량이 변한 거를 정확하게 데이터 값을 뽑는 거니까 저희한테 시간만 조금 더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기술 대표가 운행하면서 한번 다시 또 테스트 주행 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반은 저희 기술 대표가 운전하면서 차량 상태 한번 점검해 볼게요.
이게 지금 2000cc인데도 차량 힘이 좀 딸렸던 게 사실인데 저희 제품 뭐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 상태라서 차가 많이 좋아진 건 저는 느꼈고요. 가볍게 나가죠. 네, 가볍게 나가죠. 네. 근데 이분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 니로 소리질러 고객님이신데 항상 그 차에 대한 조금씩 조금씩의 욕심이 좀 있습니다. 뭐 그 욕심은 이분뿐만이 아니라 저희 제품을 장착을 하게 되면 좀 타다가 좀 더 하고 싶은데 괜히 또 뭐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저희 중독된 고객님들 중에 한 분이신데 다 조금씩 조금씩 더 하시면서 좋아지는 걸 다 느끼시는 분들이니까 이따가 장착 완료 후에도 또 고객님 한번 타보고 또 느끼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잠깐 제가 때려 밟기도 했는데 평균 연비 14.9km. 자, 14.9km를 김포에서 찍고 오셨고 지금 제가 아까제 카메라는 안 찍었지만 한 100km 가까이도 밟았는데 연비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. 조금 보겠습니다. 네네. 지금 잠깐 밟아보겠습니다 했을 때 지금 100km까지 나오고 지금 엑셀레이터 끼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. 이 고객님이 고속도로 주행할 때 누구한테 소위 말해서 따이는 거 싫다고 제끼실 때 너무 시원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은 그 배기의 힘을 좀 더 느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고스트 알파 배기 5장 일단 추가 장착하기로 하시고 예약하시고 방문하신 거거든요. 지금 어떠세요 차 상태는? 꽤 분명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. 많이 바뀌었죠. 네, 네. 저희가 이제 장착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는 네네네. 치고 나가는 맛이 이제 네. 많이 달았을 때보다 조금 덜한 맛이 좀 나네요. 살짝 있죠. 네. 또 지금 몇 장 장착했었는데 몇 장을 더 추가로 하는지를 또 영상을 찍어서 작업한 것도 다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장착하고 또 테스트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